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시장 또 이제 처음 문 열면서 이 두 전문가님도 어떤 종목을 또 가져오셨을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이슬 전문가께서는 코스닥에서 두 종목 챙겨오셨네요. 네, 일단 뭐 엔시스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비전검사 장비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극 공정부터 이제 모듈 그리고 팩 공정까지 이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친 이런 비전검사 장비가 대응, 장비 대응이 좀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또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이제 해외 거래처까지 굉장히 조금 라인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고객사 내에서도 굉장히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화재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불량 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좀 지속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비전 검사 적용 공정 횟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이런 2차 전지의 공정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주 규모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25년까지 봤을 때 이런 이제 4년간의 잠재 수주 규모가 한 약 6천억 정도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비중이 49%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라인 구축에 따라서 지금 단독 벤더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쟁사가 없고요. 단독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온전히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5년까지 동사의 이제 연평균 매출액은 이제 1,600억 원 정도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에 대비해서 현재 최근에 시설 투자도 좀 결정을 한 모습인데요. 증설 완료 시에 동사의 생산 능력은 이제 매출액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600억 정도에서 2,000억대까지 약 3배가량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올해부터도 당장에 조금 어떤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턴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공정 비정검사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좀 유지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차트상에 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약 8%가량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대부터 19,000원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보적인 고객사의 립지를 좀 자랑한다, 이시스 얘기해 주셨고요. 김시윤 연구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강세를 나타냈던 게임즈 중에서 넷게임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넷게임즈는 RPG 게임 개발 기업으로 넥슨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넥슨의 지분이 그 56%를 보유하고 있고요. 넥슨은 게임 개발 역량 부분에서 최고로 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임으로는 히트나 V4 게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흥행을 했고요. V4 같은 경우에는 출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을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선출시한 다음에 국내 글로벌 이제 237개국에 출시를 한 다음부터 이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종 장르를 압도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탑5에 들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흥행 IP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다각화시킬 수가 있겠는데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 트레이딩 카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넷게임즈와 넥슨 GT와의 합병 소식은 모두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월 31일에 합병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신규 법인명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합병 이후에 대형 게임사로 도약할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FT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기대감도 있겠습니다. 많은 게임사들 이제 NFT 시장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건은 게임이 출시를 했을 때 이 시장에 얼마나 안착을 할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NFT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봐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작 게임을 론칭할 때 얼마나 흥행을 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V4 오디세이나 매그넘 프로젝트 히트 2 같은 다양한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1월 달에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나고 게임즈가 특히 강세를 보인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넷게임즈 분석 좀 해주셨고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에 11%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그 상승 불꽃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슬 전문가께서 좀 분석을 해주실 그 종목이 NCC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부 T&D는 어떻습니까? 네, 서부 T&D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서부 T&D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호텔도 여러 가지를 좀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서부 트럭 터미널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자산주로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있던 보유 자산 외에도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정동 개발 사업에 좀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정동은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의 이제 부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업 용지 중에서 또 최대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규모가 이제 최대 규모인 만큼 개발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제 자산 가치 상승에 당연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등 굉장히 좀 분양이 가능한 이제 주거 시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이제 수익 창출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금 호텔 쪽도 굉장히 좀 좋은데요. 객실 점유율 수가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92%까지 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좀 견조한 실적을 유지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GKL에 이제 카지노를 유치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호텔 가치는 더욱더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특성상 이제 한번 이제 임대차가 확정이 되면은 장기 계약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대한 창출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주가 빼고는 지금 상황이 모든 게 지금 호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8,500원대까지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D가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도 그렇게 좋은 지금 기업은 아닌 상황인데 실적 개선 기대감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텔 쪽이라든지 이런 컨택트 관련해서는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게 정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장사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것 때문에 좀 일시적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가 지금 실행됐다가 또 중지된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풀린다면은 이전 수준까지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이런 호텔에 대한 점유율이 객실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였는데 여전히 10월 기준으로 현재 92%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까지 좀 더해진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부 T&D 실적은 달리 지금 주가는 상승 방향 보고 있습니다. 오늘 3%대 급등불 켜고 있네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